정은아는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아나운서이자 MC입니다. 과거에는 큰 키에 예쁜 외모로 정은아 아나운서가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 단아하면서 안정적인 정은아 아나운서의 진행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정은아가 남편 배우자와의 풀 러브 스토리를 털어놨던 적이 있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 남편 직업은 사업가, 무역업체 운영입니다. 치과의사라는 한간의 소문은 잘못된 것이죠. 정은아 아나운서 남편 나이는 정은아보다 4살 연상입니다. 둘은 한국외대 캠퍼스 커플이었고 정은아가 신입생 때 처음 만나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정은아, 우리 부부가 처음 만난 게 1985년이었어요. 남편이 신입생이었던 저를 반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해 8월 개강하는 날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서 만남이 시작됐어요. 정은아, 제가 대학 신입생 때 남편으로부터 이런 쪽지도 받았어요. 도서관 자리의 위치를 그린 그림과 함께 3, 4층은 냉방장치가 가동 중이니 선택해서 앉아라라는 쪽지였어요. 정은아, 기자를 준비했는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넌 기자보다는 아나운서를 하면 훨씬 잘할 것 같다 라는 는 조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물론 제 내면의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겠죠. 그런데 제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 정은아는 총 8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정은아 나이가 28살 때 결혼하게 됩니다. 정은아 결혼 생활. 정은아 남편과 연애 기간 총 8년 동안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도 늘 싸웠고요. 제가 고분고분한 아내가 아니라서 더 그렇죠. 정은아, 처음엔 갈등이 많았어요. 저나 남편 역시 서로 고집이 센 편이기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게다가 우리 사이에는 둘을 중재해줄 아이가 없다 보니까 서로 화해를 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고요. 정은아, 사실 전 운이 좋았어요. 제가 매우 독립적이고 자아가 강한 편인데 남편 세대에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은 사실 저와 연애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를 잘 알기도 했고 저의 그런 부분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정은아, 남편은 제 일도 같이 사랑해주고 또 일하는 정은아, 가정일에서는 좀 서툰 정은아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전 매우 럭키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은아 남편 나이가 올해 16살인데 확실히 이런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은아 아나운서는 아이도 없습니다. 정은아 아이 없는 이유. 결혼 초에는 정은아가 이를 위하여 아이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정은아, 결혼 초에는 사실 방송일에 좀 더 매진하고 싶어서 아이 갖는 것을 잠시 미뤘어요. 나중에는 물론 아니고요. 정은아, 전 아이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발전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제게는 일이 무척 소중했어요. 정은아, 아이가 없는 것은 반은 생기지 않았고 반은 어쩌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것을 선택한 걸로 하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문제는 우리 부부 사이에는 없는데 부모님은 처음에 조금 염려를 하셨어요. 정은아, 한때는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제는 순리대로 살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남편과 단 둘만 살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정은아, 입양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조카를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친구 아이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요. 입양 대신에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고 그런 아이들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없음에도 정은아의 태도가 무척 당당하네요.
이런 경우에 종종 아쉬움과 답답함에 본인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은아 아나운서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큰 욕심을 부리지 않네요. 정은아의 남편 생각. 오히려 정은아와 남편 둘의 결혼 생활이 만족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정은아, 언젠가 대통령 담화 특별방송이다. 속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진행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는 콕 집어내서 저 때는 긴장했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긴장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은 저를 속속들이 잘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실수까지 여지없이 알아채더라고요. 정은아, 원래 전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편인데 요즘은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또 채식 위주로 먹게 하고 있어요. 남편이 결혼 전보다 체중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당신 정말 멋있어라고 말해주고요. 부부 사이라도 서로한테 그런 칭찬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정은아, 원래 전 등산을 많이 좋아해요. 집이 여의도에 있는데 평소에는 동네에 걷기 좋은 코스를 따라 산책을 자주 하죠. 공원 한 바퀴 돌면 1.5km인데 저녁 때 동네를 네 바퀴 정도 돌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정은아, 남편이 원래 체격이 큰 편인데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과거에는 등산할 때 저를 끌고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한참 있다 올라와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껴요. 남편은 정은아를, 그리고 정은아는 남편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게다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까지도 일상 중에서 은근히 잘 나타나고요. 이런 동반자가 있다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죠. 물론 정은아 인생에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은아 아나운서 프로필. 정은아 나이는 1965년 9월 25일생입니다. 정은아 학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데뷔는 1990년 KBS 공채 아나운서 17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 키는 172cm인데요. 당시 큰 키에 예쁜 몸매로 남성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은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아침마다 한성규 정은아의 좋은 아침, 21세기 위원회, 칭찬합시다, 비타민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은아 아나운서는 1997년 4월 프리랜서를 선언했으며 이후 여러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아는 한국에 대해서 기자가 되는 꿈을 꾸다가 아나운서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방송 아나운서가 될 생각은 별로 없었다. 기자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험을 보러 갔다가 카메라 테스트까지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이 절 모니터로 보고 있는 그 순간이 굉장히 짜릿했다. 그 짜릿함 덕분에 허리를 오히려 더 꿋꿋하게 펴며 앉았다. 그때부터 매력에 빠졌다. 정은아는 삼수 끝에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정은아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아나운서 시험을 권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큰 힘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 평생 반려자이기도 하지만 제 평생 직업을 찾아줬어요.